캥거루 케어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캥거루 케어를 시행하는 분들께 캥거루 케어의 효과와 방법, 준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편안하고 효과적인 캥거루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캥거루 케어란? 엄마와 아기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아기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방법으로 기저귀만 찬 아기를 엄마의 맨 가슴에 맞닿도록 직접 앉는 모습이 캥거루의 육아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캥거루 케어의 효과. 캥거루 케어를 통해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기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억제하여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아기는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과 심장 박동수, 산소 포화도가 안정됩니다. 아기의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 체중이 증가됩니다. 엄마와 체온을 주고받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애착 형성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아기와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엄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엄마의 옥시토신 분비를 도와 모유 공급을 촉진시켜 아기가 오래도록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아기가 편안함을 느끼고 촉각 자극을 유발합니다. 친숙한 엄마의 심박동 소리를 들으며 청각이 자극됩니다. 엄마의 체취와 전냄새를 맡으며 후각 자극을 유발합니다. 캥거루 케어가 가능한 경우 부모가 희망하고 담당 의사, 담당 간호사, 발달 간호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당일 아기의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캥거루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기의 전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아기 또는 엄마의 피부장애, 심한 무호흡과 섬맥이 있는 경우 엄마가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는 경우 아기의 형제 자매가 열이 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기의 안정을 위해 캥거루 케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캥거루 케어 전 준비사항. 엄마의 준비사항. 엄마는 집에서 가슴 부위를 깨끗이 씻고 방문하는데 아기와 접촉하여야 하므로 손과 가슴 부위에 오일, 로션, 향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엄마의 맨 가슴에 직접 앉기 때문에 엄마는 앞이 열린 옷을 입고 옵니다. 이때 속옷도 앞에 고정 단추가 있는 것을 착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기의 건강을 위해 캥거루 케어 전용 난방을 정하여 면회 시에만 입으시고 가운이 필요하신 경우 간호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캥거루 케어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행 전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엄마는 아기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옷의 앞서풀 열고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아기의 준비사항. 아기는 옷을 벗고 기저귀만 착용합니다. 그러나 체온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자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 케어의 방법. 캥거루 케어는 하루 한두 번, 적어도 1시간 이상 시행하며 엄마, 아빠 모두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아기를 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드리면 엄마의 맨 가슴 사이에 기저귀만 하고 있는 아기를 세로로 앉습니다.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양 가슴 사이에 오도록 하며 엄마의 한 손으로는 아기의 엉덩이와 등을 지지한 채 다리를 구부려 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기의 목과 머리를 지지합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담요로 아기의 등을 덮어주고 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엄마의 양손으로 아기를 감싸 안습니다. 캥거루 케어를 하는 동안 엄마는 아기와 눈을 맞추고 작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케어 중 엄마가 편안함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경우에는 스크린을 준비해드립니다.
캥거루 케어는 아기의 침상 앞에서 모니터를 단 상태에서 실시하며 약 1시간 정도 아기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캥거루 케어 시행 중 아기의 호흡, 심박동수, 산소 포화도가 변하거나 엄마가 힘들거나 불편하시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 캥거루 케어 도중 또는 캥거루 케어 전 아기가 배고파하거나 엄마 젖을 찾는 경우 직접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는 발달 간호사가 개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캥거루 케어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